저희가 지금 살펴본 영상은 담도암 사기 환자분이었는데요. 이분께서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를 쓰지 않으니까 아무 약도 처방해주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께서 완치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운지버섯을 이제 배양해서 먹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효모, 민들레, 질경이, 돈나물, 신선초, 케일 뭐 이러한 약초로 녹즙을 먹었다라는 거,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버섯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버섯이 있지만은 이분께서는 이제 운지버섯을 가지고 효과를 봤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약초를 먹고서 생명력이 강한 것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모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뭐 이런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담도암, 간도 같이 문제가 왔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살펴봐야 될 것이, 하루에 3번 야채 생즙을 800cc를 3개월 동안 내리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생즙 단식을 제가 직접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1리터의 생즙을 먹었는데 5일 동안 제가 했거든요. 그랬는데, 와, 이 하루에 1리터 생즙을 먹는다라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께서 800cc의 생즙을 3개월을 내리먹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그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당연하죠.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말씀을 편하게 하지만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 이러한 사기, 말기, 정말 절망적인 암에서 완치를 하고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정말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진 분이 있기 때문에 꼭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투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